자, 2020 KXO 3x3 서울 투어 and KXO 리그 1라운드 이번 경기는 여자 오픈부 결승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 조구팀과 마스터 옥 팀과 김희 조구팀의 경기를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자 오픈부 경기이기 때문에 일반 우리 엘리트 학생들보다 아마 더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펼쳐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소개할 때 여러분 힘찬 박수로 맞아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마스크 끼고 경기하실 거죠? 아우 예, 저 여유란. 자, 그럼 여자 오픈부 결승에 함께하는 양 팀 선수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마스터 우 넘버 13 우에다 지토세. 자, 여자부 오픈 경기 결승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마스터욱과 김희조구 팀의 네. 경기고요. 자, 먼저 마스터욱 팀 선수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네. 굉장히 즐겁게 나오고 있어요. 네. 자, 뭔가 이미진 선수인데 확실히 뭔가 지금까지 봤을 때 쇼맨십이 있습니다. 아, 네. 즐길 줄 아는 거죠. 네. 경기를 하면서 이 선수들의 더욱더 좀 빛나는 쇼맨십을 기대해 보면 될 것 같고요. 아, 뭔가 이제 선수들에게 쇼맨십을 요구하는 음악 같아요. 이게 두 손을 모으고 있는데 좀 반전된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장래 아나운서도 요구를 했거든요. 발랄하게 들어와 달라. 아, 네. 나 많이 부끄러워하고 있어요. 조은정 선수 같은 경우는 대학리그 동인대학교의 네. 주장이었죠. 아. 그 대학리그 MVP 출신이기도 합니다. 예. 자, 그리고 구슬 선수. 네, 동명이인이긴 한데요. 그렇죠. 이 선수 역시 여자부 동호회에서는 아주 오랜 경력을 자랑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양 팀의 결승전이 이제 네. 출발하겠습니다. 마스터욱과 김희조구. 아, 저희가 어제 여자부 경기를 보내드렸던 건 지수의 팀과 CHC의 경기였는데 이름을 많이 활용하고 있네요. 네. 네. 이 김희조구 같은 경우 선수들 성을 따가지고 그렇죠. 만든 팀이고요. 근데 왜 김희조구 순서일까요? 이게 생일 순으로 했을까요? 짬순이 아닐까. 네. 네. 자, 마스터욱 팀도 역시 네. 네. 인기 농구 유튜버죠. 네, 마스터욱 씨가 또 후원하고 있는 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외국인 용병 우에다 지토세 선수도 있고요. 지토세 선수 같은 경우도 농구를 굉장히 좋아하는 동호인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농구가 좋아가지고 먼 거리도 마다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활발하게 또 활동하는 동호인 농구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 김희조구 팀에서는 조은정 선수의 활약이 상당히 또 중요하겠네요. 네, 그렇죠. 여자 농구도 역시 동호회 농구가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요. 네. 또 앞으로가 기대가 되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안쪽 백동작 이후에 조은정 왼쪽으로 빼줍니다. 자, 오버 패스 볼밋. 네. 네, 조은정이 해결했습니다. 자, 지금 슬립으로 들어가주면서 네. 찬스를 정말 잘 잡아줬고요. 아, 그리고 쇼맨십이 있던 이미진 빙글돌면서 쐈는데요. 미들슛 불발. 이미진 리바운드. 자, 이미진 선수가 뭐 피지컬적으로는 높이도 그렇고 상당히 좋습니다. 파울. 이미진 선수 역시 뭐 실전 경험이 상당히 많은 선수로 알려졌거든요. 네. 자, 인사이드에서도 남다른 포스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게 좀 독특하네요. 네. 아, 이게 뭐 코로나19지만 선수들은 마스크를 벗고 경기를 네. 치르는데 근데 마스크를 끼고 하면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잘해주고 있습니다. 네. 뭐 지금 오호, 들어왔어요. 지금 보니까 마스크를 조금씩 이렇게 건드리면서 네. 조금 약간 환기를 시키는 네. 그런 느낌이 들고요. 자, 이미진. 자, 마지막이 좋지 않았습니다. 자, 외곽 조은정 불발. 터치아웃. 자, 터치아웃 됐습니다. 마스터우글 홈입니다. 자, 우에다치 토세.
외곽 슛 안 들어갔고요. 아, 공을 다시 가져왔습니다. 다시 밖으로 빼주는 과정에서 살려내기는 했습니다만. 자, 김희조 선수에게 아하, 골이. 자, 김희조 선수가 바로 패스를 건네주면서 네. 찬스를 만들어줬고요. 뭐 확실히 뭐 대학교 때까지 활약을 했던 조은정 선수를 필두로 해서 김희조가 좋은 경기 초반에 가져가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은지 선수를 보면은 자유투를 준비하고 있는데 자 카메라에 잡힐 때마다 보이는 모습은 굉장히 수줍어하는 네 그렇죠 네 그런 느낌을 많이 네. 받는데 플레이에서는 또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김희조 팀이 초반에 5대 1로 또 분위기를 잡아가고 있어요. 네. 자 구기현의 패스 그리고 야 엔드원입니다. 엔드원 만들어냈습니다. 네 박은영. 보너스 원샷. 자 박은영 선수의 저 헤어밴드. 네. 아, 상당히 눈에 띄네요. 자 지금 보시면 우선 오른손 레이어. 교체로 투입이 됐거든요 박은영 선수가. 자 외곽슛 불발됐습니다. 자, 올라가면서 네. 파울 끌어냈습니다. 자, 구슬 선수가 조금 터프한 플레이를 보여줬는데 네, 서로 또 일으켜주고 네. 또 격려해주고 그런 모습 상당히 보기 좋습니다. 저희가 이제 어제도 여자부 경기를 중계를 해드릴 때 네. 확실히 뭐 점수 차이는 많이 났습니다만 경기 자세를 정말 즐기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렇습니다. 또 서로 웃으면서 네. 또 경기를 치러 가는 모습도 상당히 보기 좋아요. 그렇습니다. 자, 안쪽 투입 이미진 놓칩니다. 자, 외곽 짧게 좋은 점. 반 패스. 이미진 선수에게 막히고 있어요. 자, 우에다 치토세. 이미진 골밑 외곽으로 빼줍니다. 자, 안쪽에서 나갔는데요. 던집니다. 아하. 자, 이제 공격 전개는 상당히 잘 됐는데 아, 마무리가 좀 아쉬웠어요. 그렇습니다. 좋은 점. 아, 좋고요. 아하, 기가 막히네요. 구슬입니다. 자, 조은정 선수가 게임을 정말 잘 조립해가고 있습니다. 네. 리딩 역할을 굉장히 잘해주고 있어요. 자, 점수는 7대 3. 외곽 짧았습니다. 다시 조은정. 이은지 그리고 구슬 핸드오프. 라인 안쪽. 박은영. 2점 슛 자, 들어갔다 나옵니다. 나오네요. 네. 자, 조은정 오픈. 약간 짧았어요. 네. 조은정? 네. 자, 조은정 선수가 외곽에서 슛을 시도를 하고 있는데 슛이 계속 조금씩 짧아요. 네. 차라리 그럴 바에는 본인이 플레이메이킹 능력도 있고 네. 또 패스도 있기 때문에 좀 안쪽을 들어가면서 동료들의 찬스를 봐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장면에서 네, 패스가 기가 막혔죠. 네. 네. 자유투 성공합니다. 점수는 8대 3. 자, 그리고 반칙입니다. 자, 여성 도우인들이 이런 활발한 모습들이 또 계속해서 새로운 또 팬들을 또 유입시키고 있거든요. 네. 자, 이런 농구가 계속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여대부에서도 동호회 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예. 뭐 생활체육으로도 이렇게 뭐 많은 분들이 정말 농구를 즐기면서 하고 있고 또 그 농구 수준 또한 높아지고 있죠. 네. 그리고 무엇보다 올해 정말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힘들었는데 이렇게 대회가 우선 열렸다는 것 자체는 정말 또 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은지. 자, 립에 맞고 아웃이 됐습니다. 뭐 마스터욱의 경우에도 아직까지 뭐 따라갈 수 있는 시간은 너무나 충분하고요. 아, 그렇습니다. 김희조도 아직까지 점수차가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요. 예. 이 경기 아직까지는 속단하기 이릅니다. 그렇습니다. 이미진. 그리고 오른쪽 코너 우에다 치토세. 자, 불발. 치토세 선수. 오, 네. 자, 역시 격렬한 거는 마찬가지예요. 구기현 선수가 약간 올라온 것 같아요. 네. 자, 치토세 선수의 외곽이 좀 더 터진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미진 선수가 골 밑에서 조금 더 메이드를 확실하게 지어준다면 네. 마스터욱도 점수는 충분히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우에다 치토세가 밖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박은영. 자, 좋았어요. 이미진. 아, 이미진. 기가 막히네요. 네. 자, 멋진 연계 플레이가 나와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결국에는 이미진 선수가 골밑에서 이렇게 득점을 올려준다면 뭐 동점은 금방 따라가지 않을까. 그렇죠. 또 김민종호 팀의 파울을 계속 끌어내는 것이 네. 또 목표 중 하나겠죠. 장면에서 너무 좋았어요. 자, 추가 자유투는 실패했던 이미진. 자, 또 한 번의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네. 다섯 번째 팀 파울. 자, 팀 파울도 굉장히 사이좋게 다섯 개씩 가져가고 있고요. 조은정. 자, 조은정. 네. 네. 자, 이미 첫 스텝에서 타이밍을 뺏겼어요. 아주 멋진 플레이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미진이 외곽을 쐈습니다. 조은정의 패스 구슬 안 들어갔고요. 박은영. 자, 구기현의 패스 그리고 이미진. 박은영. 자, 빠르게 캐치앤샷을 시도했는데 자, 나가줘야 돼. 나가줘야 돼요. 네, 네, 박은영. 아. 네. 자, 공수 전환될 때는 아크 밖으로 확실히 나가줘야 되는데 자, 이번에 나가지 않았어요. 조금 아쉬운 장면이었죠. 네, 수비 참 잘했는데 아쉽네요. 자, 김희조구의 공격으로 계속됩니다. 구슬. 구슬의 외곽 에어볼. 자, 우선 조은정 선수의 이 장면. 네. 스텝이 워낙 좋았죠. 아, 이번에도 이미진. 자, 이미진 선수는 뭐 잡으면 한 골이네요. 오. 자, 리바운드 차지하고 또 파울까지 끌어내면서 네. 자, 마스터욱을 팀 파울로 몰아갑니다. 이 장면에서 두 선수가 정말 열심히 달려갔는데요. 그렇죠. 어허! 박은영! 불타치, 타치 아웃! 지금 보니까 박은영 선수 뒤에 이제 올리브라고 써있는 건가요? 네. 이게 선수들의 이름이 조금 다르네요. 뒤에 써 있는 뭐 이름과 이름이라든지 네. 별명을 넣은 게 아닌가 싶어요. 확실히 뭐 이렇게 3x3 개성을 표현하면서 네. 대회 출전에서 경기를 뛰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자, 김희조구의 공격. 조은정. 이은지. 아, 지금 좋은데요? 어, 좋았어요. 이은지. 자, 순간적으로 스텝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이은지 선수는 슛 넣을 때마다 네. 쑥스럽다는 듯이 네, 미소를 짓고 있는데 네. 아,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박은영, 바운드 패스, 이미진. 아, 돌면서 시도해봤는데 그리고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점수는 10대6, 넉점차. 자유투를 준비합니다. 조은정. 아, 들어가지 않았네요. 자, 그리고 이구째 준비합니다. 조은정. 오우, 멀리 쏘았습니다. 네. 야, 멋진 플레이 나왔네요. 아, 제가 잠시 사례가 들려가지고 자, 자, 이미지 바로 또 반격해주고 네. 있고요. 자, 어느새 점수는 이제 13대7. 자, 비었어요. 오른쪽 조은정. 자, 리바운드 김희조구 가져왔습니다. 이은지. 자, 외곽. 자, 오, 깔끔합니다. 네, 폭발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은지 선수의 슈팅 감각도 굉장히 좋네요. 그렇죠.
않네요. 네. 아쉽네요. 아 지금 이것도 네. 그래서 김현지 그리고 이은지. 네. 자 김희조구의 득점이 폭발하면서 점수차를 더더욱 벌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뭐 구기현 선수는 니키, 니키라고 써있네요 유니폼에. 네. 각자의 그 외국 이름을 영문 이름을 좀 쓴 게 아닌가 싶네요. 네. 그리고 이미진 선수는 이제는 좀 마스크를 벗을 법도 한데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전 여기 송파 그 잠실역에서 여기까지 자전거 타고 왔거든요. 네. 마스크 쓰고 있는데도 힘들더라고요. 아 그렇죠. 이게 호흡 자체가 이 빠른 격렬한 움직임을 굉장히 오랜 시간 소화하고 있는데도 마스크를 벗지 않는 게 대단해 보입니다. 네. 네. 자, 양 팀의 선수들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뭐 마스터욱으로서는 조금 분위기 반전이 필요한 남은 시간이고요. 자 이은지 그리고 짧게 김현지 빙글 돌면서 자 이은지에게 연결됐습니다. 아 좋았어요. 아하. 네. 자 이은지 선수 특유의 그런 슈팅 스텝이 있는데 네. 자 이번에 맞았지만 들어가지 않았고요. 옆쪽으로 조금 빠지면서 자세를 잡고 던지거든요. 네. 자 김현지의 패스 좋은 점. 아 샤클락이 아하, 얼마 남지 않았는데 네. 네. 동료를 속였어요. 네. 저도 슛을 할 줄 알았거든요. 네. 사실 잡았다면 완벽한 골이었거든요. 네. 자 이민진 선수의 조금 미스가 있었습니다. 자 구슬 선수가 다시 들어오는 김희조구. 좋은 점. 이은재 패스. 네. 구슬 얹어놓았습니다. 자 외곽 박은영. 오 들어갔어요. 16대 9. 이은지. 자 외곽 던졌습니다. 오 자, 들어갔습니다. 이은지입니다. 네. 오 이은지 선수가 네. 저만 느끼는 건 아니죠? 약간 넣고 나서 쭈뼛쭈뼛 되는 네. 세리머니를 하고 싶어도 네. 워낙 공수가 빠르다 보니까 전환이 빠르다 보니까 세리머니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네. 제 느낌상 하려고 마음은 먹었는데 막상 지금 눈이 너무나 많거든요. 카메라도 있고 네. 좋은 점 이은지 자 외곽 구슬 던집니다. 안 들어갔고요. 구기현 안쪽 투입. 이미진 돌면서 자, 네. 오히려 한 골 주는 게 나아요. 네. 점차 벌어져 있기 때문에요. 오히려 주고 빨리 공격하는 게 낫죠. 자 이은지 구슬 샤클락 2초 그리고 이미진 외곽에서 안 들어갔습니다. 오 레그스루 순간적으로 감탄사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네. 자 그리고 박은영이 파울을 가져왔습니다. 이은지 선수 석점 넣. 여기서 네 감탄을 자아냈던 그런 드리블 실력. 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작전 타임이 요청이 됐고요. 이미진 선수는 네 마스크를 내리는 걸 못 봤어요. 물도 안 마시나요? 네, 저희가 보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숨이 찰 텐데 네. 잘해내고 있습니다. 이게 살짝 들기는 합니다만 아직까지 중계석에서도 물 마시는 모습 또한 포착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자, 두 팀 모두 뭐 화이팅을 외치면서 다시 들어왔고요. 김희족으로서는 전혀 급할 것이 없는 현재 석점만 더한다면 경기는 셧아웃 승리로 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미진 아하 자 호흡이 조금 맞지 않았어요. 본인이 마무리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좋은 점 파울. 자 파울입니다.
두 명의 김희조구 선수들이 이 박은영 선수를 일으켜주는 모습. 좋네요. 네, 그렇죠. 아직까지 여자 동호회 접해 넓지 않기 때문에 아마 네. 서로 다들도 가까운 사이로 알고 있고요. 또 그만큼 또 서로 격려해가면서 경쟁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자, 1구 들어갔습니다. 자, 이곳 가든5를 찾아주신 뭐 3x3 대회가 열리는지도 몰랐던 분들도 이제 지나가면서 많이 보고 계시거든요. 그렇습니다. 워낙 이제 음악과 함께 신나게 대회가 치러지고 있기 때문에 자 19-10 자 김희조군은 이제 두 점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구슬 외곽 김현지 볼을 놓쳤습니다. 구기현 자 우에다치 토세 안 들어갔고요. 아 구기현 선수의 터치아웃. 손에 맞고 터치아웃 네. 됐습니다. 김희조군 볼 조은정 그리고 이은지 자 이은지의 외곽이 있는데 조은정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시도했지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라인 안쪽 빙글 돌아 나왔습니다. 자, 그거 빼줘야죠. 네, 자 밖으로 빼줬고 조은정의 바운드 패스 구슬 다시 외곽 이은지 던집니다. 이은지 아하. 안 들어가네요. 네, 뱅크샷을 노려봤는데 잃지 네. 않았어요. 자 그리고 빠르게 우에다치 토세 불발됐고요. 구슬이 가져왔습니다. 구슬 이번에도 불발 자 구기현 오우 더블 드리블 카르바 아 그러면서 네 넘어진 것과는 조금 별개로 바이올레이션이 선언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만 네 자 밖으로 빼줍니다. 아 완벽한 오픈 조은정 아~ 조은정 이 경기는 끝입니다. 샷아웃 시키네요. 네. 자 결국에는 김희조구와 마스터욱의 이 여자부 오픈 결승 네. 최종적으로는 김희조구가 결국에는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김희조구에서 이은지 선수와 네. 이 조은정 선수가 이 두 선수가 관록을 보여줬어요. 뭐 조은정 선수는 워낙 뭐 선수 출신이기도 네, 하면서 또 인지 선수 역시 마찬가지로 예. 이 대학에서 농구했던 선수인데 자, 역시 마찬가지로 좋은 슛감과 함께 남다른 기량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조은정을 리딩을 하고 이은지는 외곽에서 터지고 네. 아, 그러면서 이제 뭐 결승전에서 어떻게 보면 뭐 힘들지 않게 기분 좋은 우승을 차지를 했고요. 그리고 경기 마지막까지 마스터욱 선수들도 최선을 다해줬습니다. 이제 잠시 후에 18세 이하, 15세 이하 결승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굉장히 좋아하는 동호인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농구가 좋아가지고 그 먼 거리도 마다하지 않을 정도로 네. 자 뭔가 이미진 선수인데 확실히 경우는 대학리그 동인대학교의 네. 주장이었죠. 아. 그 대학리그 MVP 출신이기도 합니다. 예. 자 그리고 구슬 선수 네. 동명이인이긴 했습니다. 자 오버 패스 아, 좋았어요. 네. 네. 조은정이 해결했습니다. 자, 지금 슬립으로 들어가주면서 뺐습니다만 자 김희조에게 아, 패스 왔어요. 네. 자 조은정 선수가 바로 패스를 건네주고 자 구기현의 패스 그리고 야 엔드원입니다. 엔드원 만들어냈습니다. 네, 박은영 네. 그렇습니다. 조은정 아 좋고요. 아 기가 막히네요. 구슬입니다. 자 조은정 선수가 게임을 정말 잘 조립해가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박은영 자 좋았어요. 이미진 아, 이미진 기가 막히네요. 네. 자 멋진 연계 플레이가 나와줬 이은지 아 지금 좋은데요? 어 좋았어요. 오우 멀리 쏘았습니다. 오우 야 멋진 플레이 나왔네요. 조은정 이은지 패스 네 구슬 얹어놓았습니다. 네 자 밖으로 빼줍니다. 아 완벽한 오픈 조은정 아~ 조은정 이 경기는 끝입니다. 네 샷아웃 시키네요. 네 자 결국에는 김희조구와 마스터